8월 1일부터 기존의 6자리 우편번호가 폐지되고 5자리 우편번호로 바뀌어 사용 중이지만 아직 바뀐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새로 바뀐 우편번호에 대해 김종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바뀐 새 우편번호. 하지만 우체국에 모여드는 편지에는 아직 6자리 네모칸이 있는 편지 봉투가 수두룩합니다. 또한 예전의 6자리 우편번호가 적힌 봉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예 우편번호가 바뀐 사실을 모르는 시민도 많습니다. 새로 우편번호 바뀐 거 알고 계셨어요? 잘 몰라요. 홍보가 미미한 거 아닌가요? 시민들 잘 모르고 있던데요. 지난 우편번호 6자리 가운데 앞에 세 자리는 시, 군, 구를 표현하고 뒤에 세 자리는 읍, 면, 동을 뜻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우편번호는 총 5자리. 5자리 중 앞에서 2자리는 광역시, 도를 나타내고 가운데 세 번째 자리는 시, 군, 구를 나타내며 지금과 같지만 뒷 2자리는 정부가 지정한 일련번호로 바뀝니다. 새로운 우편번호는 기간별로 달랐던 구역 설정 기준을 통일해 사용함으로써 모든 기관에 중복 업무를 덜 수 있습니다. 국가 기초구역 번호는 경찰, 소방, 교육, 통계, 우편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도로명 주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하천, 철도, 대로 등 객관적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5자리로 구성돼 전국에 3만 4천여 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우편물 분류 작업과 함께 배송 시간 역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도로명 주소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편 번호까지 변경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바뀐 지가 얼마나 된다고 우편 번호까지 바꾸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개편된 우편 번호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건물 번호판,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우편 수치함, 엘리베이터에 새 우편 번호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계속 관리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새 우편 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 우편 번호는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정착되기까지 크고 작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